안녕하세요. 어쌤입니다. 오늘 다녀가신 손님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촬영은 활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다녀가신 고객은요. 여기 보시면 생년월일도 기재를 하셨고요. 기재하실 경우에는 간단한 무료 사주도 봐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거는 이제 이걸로 선택을 하셨고요.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마사지 코리아. 영상 할인은 이제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아프신 곳은 목하고 허리 간단하게만 체크를 하셨네요. 어느 분들은 안 아픈 데를 체크하는 것이 더 빠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이거는 직접 그분이 체크를 하신 건데요. 신체는 가능한 비슷하게 그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체크한 거는 본인이 체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목 부분이 여기가 좀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만져보니까 근육 자체는 별로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뼈 자체가 이게 그 무리가 붙은 생각에 근육만 담이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육만 굳는다. 뼈는 이게 뭐 굳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뼈도 굳습니다. 네, 뼈가 굳으면 근육도 굳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져보니까 뼈가 굳으셨더라고요. 여기가 조금. 예. 그리고 뭐 협착이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이제 척추나 이런 데도 좀 마찬가지겠죠. 아마 전반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마사지도 중요하지만 섭생으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골반 부분이 이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짝 여기가 아프시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따라서 전부 다리까지 저릿저릿하고 아프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뭐냐면은 그 좌골신경통입니다. 그 좌골신경통이 보통 이 골반 있잖아요. 이 골반 꼬리뼈. 이 꼬리뼈를 지나가면서 여기 가장 항문 바로 옆에 근접해서 지나가면서 신경이 이렇게 뻗어나가 있어요. 그래서 만져보면 여기가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맞습니다. 여기 만져보니까 여기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괜히 여기 쓰신 게 아니고요. 체크를 괜히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근데 좀 특이한 거는 보통 왼쪽으로 보통 이렇게 굳으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오른쪽으로 굳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좀 많이 풀어드렸습니다.